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강남 아파트보다 반지하가 좋다. 강남 아파트보다 반지하가 좋다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반지상입니다. 반지상. 반지상이 반지하죠. 네, 그래서 아마 이름 때문에 뭐 병명 이렇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출판사는 이제 무한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출간일은 2018년 3월 20일에 출간된 뭐 올해 상반기니까 뭐 꽤 됐죠, 나온지. 네, 페이지는 272쪽으로 되어 있는, 뭐, 그렇게 뭐, 두껍지 않은, 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분께 이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한 이야기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분은 반지하만 노리신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아파트, 어떤 분은 빌라, 뭐 어떤 분은 원룸, 뭐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도 상가 투자. 근데 이분은 오직 반지하. 반지하만 이제 난 계속 모은 거죠. 그래서 일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다섯 가지 정도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평범한 월급쟁이의 비극. 두 번째, 반지하의 단점과 장점. 세 번째, 어떤 반지하가 좋은 집인가. 네 번째, 폐찰 전략. 다섯 번째,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7쪽입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비극. 평범한 월급쟁이는 열심히 일한다. 회사 하나만 바라보고 오래 살아남기 위해 일을 한다. 이들은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오래 사는 자가 강한 자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회사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돈 버는 방법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족을 위해 일한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 희생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삶이 없기 때문에 즐겁지 않다. 잘리지 않기 위해 일한다. 회사 일을 몇 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편한 일이다. 다른 삶에 대해 꿈꾸지 않는다. 목표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 그게 안 되면 오래 다니기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과 노동을 통해 돈 벌 생각을 한다. 국가의 복지 제도가 좋아져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야 한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버텨야 한다. 이왕이면 아이가 취업하고 자리를 잡고 결혼할 때까지 남아있으면 한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 회사에서 잘 보여야 한다. 회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한다. 회사가 주는 월급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업무 시간 외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일 저녁은 동료나 친구를 만나 술과 대화로 스트레스를 푼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를 만난다. 그 밖에 텔레비전 보기, 스마트폰 게임 등을 한다. 매일 바쁘다.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없다. 회사를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다. 처자식이 있으니 말이다. 솔직히 말하면 회사를 떠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 하지만 이 고민은 나중으로 미룬다. 지금은 회사를 다닐만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명예퇴직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이곳에 좀 더 남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평범한 월급쟁이는 열심히 일한다. 이게 거의 책의 처음 부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약간 월급쟁이로 살아서는 왜 부자가 될 수 없는지 약간 좀 자극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약간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평가 월급쟁이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뭔가 오래 살아남는 게 목적이고 그냥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리고 그 오래 살아남는 거에 뭔가 최소한의 기간은 아이가 대학을 가거나 아이가 이제 취업을 할 때까지 버티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버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굉장히 큰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버티는데 그냥 다 시간을 보내고 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 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쟁이로서 열심히만 살아서는 뭔가 희망이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득원,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월급쟁이 비극이죠. 약간 우리가 사실 평생 직장, 정말 기업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주고 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뭔가 보수도 나눠주고 성과도 나눠주고 이러면은 우리가 어쩌면 투자라는 걸 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막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주식 투자를 공부해야 되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픈 거예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이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불행한 건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 거죠. 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열심히만 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현실에서 빨리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고, 아, 월급쟁이로는 답이 없다 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인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빨리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1쪽입니다 반지하의 단점과 장점. 반지하의 단점. 1. 곰팡이가 많고 습한 반지하 빌라에 누가 살 것인가. 2.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큰일 난다. 3.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 4. 수요층이 과연 있을까? 5. 임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반지하의 장점. 1. 값이 싸다. 2.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3. 아이들이 뛰어도 걱정 없다. 반지하라는 게 사실 이 책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 좋은 투자처럼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는 반지하를 피해야 되는 물건으로 이제 다룹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반지하의 단점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일단 곰팡이가 많고 되게 습해요, 반지하는. 햇빛도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이런데 과연 뭐 새가 잘 나가겠어요? 나가면 뭐 제대로 된 새를 받을 수 있겠어요? 방 하나 빼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지하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죠? 이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째,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 네 번째, 수요층이 과연 있을까? 다섯 번째, 임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반지하를 잘 투자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지하의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장점을 본 거죠. 첫 번째는 값이 싸다. 두 번째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뛰어도 걱정 없다. 장점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겁니다. 모두가 단점을 보고 반지하를 막 꺼리고 기피하니까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가격이 뭐 진짜 반지하의 가치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반지상시처럼 투자의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싸다면은 투자 메리트가 있겠는데 하고 이런 장점들을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를 이제 읽으신 분이죠. 네, 페이지 109쪽입니다. 어떤 반지하가 좋은 집인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임장하고 낙찰받아 임대하다 보니 어떤 반지하 빌라가 좋은 집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 1. 서울에 위치하고 있을 것. 2. 교통이 편리한 곳. 3. 볕이 잘
드는 물건을 찾아라. 4. 언덕에 걸쳐있는 반지하 부동산을 선택하라. 5. 반지하 원룸은 가능한 피하라. 6. 대지 지분이 많은 곳을 선택하라. 7. 성수대교, 삼품백화점,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기억하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지만 2008년 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 건설 경기가 좋은 틈을 타 건물을 빨리 짓고 팔아버리려는 건설 회사가 많았고 날린 공사가 많았던 것 같다. 반대로 90년대 중후반 건물은 앞 사례의 빌라보다 오래됐지만 잘 지은 집이 많았다. 그래서 그때의 빌라들은 속을 썩인 일이 거의 없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94년은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95년은 삼품백화점이 무너진 우리나라 건축 역사의 암흑기이다. 이 비극적인 참사를 교훈 삼아 건축법을 강화했고 현장 감리도 철저히 한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의 건물들은 비교적 건강한 건물들이 많다. 그럼 반지하 중에서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반지하는 어떤 반지하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첫 번째, 서울에 위치하고 있을 것. 일단 서울에 위치한 게 아무래도 수요가 많겠죠. 이건 모든 부동산에 다 해당하는 얘기죠. 교통이 편리한 곳. 이건 역시 모든 부동산이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볕이 잘 드는 물건을 찾아라. 반지하다 보니까 진짜 막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반지하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 건물로 막혀가지고 빛이 하나도 안 드는 반지하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빛이 좀 들어오는 반지하도 있거든요. 당연히 빛이 좀 드는, 빛이 잘 드는 반지하 물건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언덕에 걸쳐있는 반지하 부동산을 선택하라. 이거는 진짜 운이 좋으면 이런 물건이 잘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반지하 물건을 보다 보면은 정말 반이 땅 밑으로 묻힌 반지하가 있고 약간 이렇게 언덕 경사로에 집이 지어져가지고 반지하인데 1층 같은 반지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1층 같은 반지하는 사실상 1층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반지하라고 뭐 건축물 대장에 이런 데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데는 햇빛도 그래도 잘 들어오고 정말 반지하지만 다른 반지하와는 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반지하예요. 이런 부동산을 잘 찾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지하 원룸은 가능한 피하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원룸입니다. 원룸. 원룸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원룸의 소유자는 학생이나 직장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지하 이런 걸 아주 질색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어렵지 않는 이상은 반지하에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반지하 원룸은 임대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반지하 투룸이나 반지하 쓰리룸은 투룸이나 쓰리룸 비싸잖아요. 그래서 돈 없는 신혼부부들이 살아요. 반지하 투룸이나 반지하 쓰리룸은. 그렇기 때문에 반지하 원룸은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반지하에 있는 쓰리룸. 여기는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만 하면은 신혼부부 타겟으로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지하 원룸은 진짜 안 나가요. 그래서 반지하 원룸에 투자하시는 거는 가급적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지 지분이 많은 곳을 선택하라. 뭐 아무래도 빌라 이런 것들은 뭐 추후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대지 지분이 많은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뭐 반지하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일곱 번째,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기억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품백화점이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큰 정말 큰 사고가 터지면은 이와 관련된 법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강도도 더 깐깐하게 하게 되고요. 법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 무렵
이 시기 이후에 이제 지어진 건물들은 감도도 굉장히 깐깐하게 들어왔고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집들은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집들은 정말 잘 지어졌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 얘기는 뭐 이 책의 저자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다른 저자분들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건축물 세상에서 이 시기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판단하는 참고자료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페이지 166쪽 폐찰 전략. 내 입찰 방법은 폐찰 전략이다. 최저가로 계속 입찰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항상 최저가로 입찰하는 것이다. 이 기우제는 비가 내릴 때까지 지내기 때문에 성공률은 100%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지는 게 당연한 거다. 하나의 물건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나와 경쟁을 하는데 이길 확률이 얼마나 있겠나. 당연히 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면 언젠가는 이기는 날이 온다.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낙찰이 잘 안 돼요. 이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몇십 대, 좋은 경우 몇백 대 했잖아요. 정말 이 낙찰을 받는다는 거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떨어지자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경매를 몇 번 다녔지만 경매를 이제 서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도 가고 막 부산, 창원 이런 데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간 차비도 차비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아침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날에 가서 자야 돼요, 항상. 미리 이제 돈 깨지고 뭐 몸도 피곤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슬슬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 물건을 뭘 받아야지 뭐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을 점점 높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라는 게 원래는 이제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낙찰 받는 거에 혈안이 돼서 이 싸게 사야 된다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싼 가격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추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뭐 전문 투기꾼처럼, 전문 뭐 경매꾼처럼 한 달에 막 몇 채씩 사가지고 1년에 막 수십 채를 사고파는 업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1년에 단 한 건만 정말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하나 싸게 사서 3천만원이고 4천만원이고 벌면은 뭐 충분한 거 아닌가요? 저는 충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낙찰을 받아야 뭔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쨌거나 1년에 한 건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경매에 임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폐찰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뭔가 낙찰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격을 높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나는 가격을 높게 쓰면 높게 쓸수록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내가 1년에 한 건만 정말 싸게 받겠다 라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그냥 꾸준히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냥 계속 쓰다 보면은 하나 정도는 1년에 얻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나 낙찰 받으면은 3천만 4천만 원 버는 건데, 과연 어떤 전략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본질, 본래 목적을 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함인데, 계속 실패를 하다 보면은 약간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 낙찰 받는 거에 혈안이 되기 시작하고, 낙찰을 받기 위해서 전혀 가격을 높게 쓰다 보면은 투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폐차 전략이란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싸게 사기 위해서다. 싸게.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259쪽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평범한 내가 해냈으니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작은 일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이다. 작은 일은 누구나 반복할 수 있다. 나는 현금 흐름 소득을 위해 작은 반지하 빌라를 계속 구입했다. 아파트나 지상층 빌라를 구입했다면 지금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앞에서도 소개한 회사가 내게 월급을 주지 않았던 일이다. 송이버섯이 탄생하기 위해서 여러 방해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가 있어야 한다. 나처럼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내 정치에 휘둘려 열심히 일하지만 만년 과장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또 회사가 수당 없이 일을 시키거나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반지상 씨가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작은 일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일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이 반지상 씨가 반지하 빌라를 한 채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죠. 반지상 씨가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반지하 빌라를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그냥 끊임없이 계속 모은 거예요. 모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되고, 거기서 월세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작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성공의 비결 중 하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유는 회사가 내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이거는 뭐 나쁜 일이었던 거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일이 오히려 내게 좋은 일로 이어진 거죠. 나쁜 일을 계기 삼아서 더 좋은 일을 하게 된 결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안 좋은 일을 겪으시거나 뭐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은 일을 그냥 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안 좋은 걸 계기 삼아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는 지금과는 달라진 삶을 살겠다. 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결심, 의지를 다지시면은 오히려 이게 더 세옹지마가 돼서 안 좋은 일이 더 좋게 돼서 추후에 펼쳐질 삶들은 정말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반지상 씨도 결국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월급 말고 다른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반지하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자유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계속 월급을 잘 줬어봐요. 그러면은 그냥 회사 월급을 잘 받아가면서 거의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겠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뭔가 경제적 자유는 없었겠죠. 그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반지상 씨의 성공 비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작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리고 실패를 실패로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만드는 계기 내지 발판으로서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 아파트보다 반지하가 좋다. 강남 아파트보다 반지하가 좋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이제 끝을 낼 거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이끄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